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목요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먼저 인사해주신 규리홍님 감사하고요. 승우님 감사합니다. 박귀숙님도 감사합니다. 구리홍님께서 오늘 국장 고고씽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국내장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현재 지수 보면은 2484.91, 코스닥은 730.64입니다. 코스피 2300선 언제 넘나 했는데 벌써 2400선 넘었고 25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500선을 훌쩍 넘었으면 좋겠고요. 또 눈에 띄는 거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 현재가가 1316.90입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관련된 국내장 이슈는 잠시 후 곤마 시간에 전해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위혜주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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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오늘 잘 가는 종목도 있고 조금 아쉬운 종목들도 있는데 먼저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온 실적들 리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어요. 3분기 프리뷰 때 8천억 원대의 실적을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36% 정도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프라이즈 실적의 이유는 제품의 믹스 개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도 좋았고 사실 네. 셀트리온도 그저께였나요? 예, 어저께였나? 수요일이었습니다. 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실적이 어땠었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도 컨센서스에 부합, 한 3.6% 정도 부합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실적이 부합했던 이유는 바이오시밀러, 일단 본업의 매출 성장이 지속됐고, 네. 다케다를 인수하면서 확보했던 제품들의 매출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일회성 수익이 한 1천억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총 매출액의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계기가 됐었고, 네, 바이오시밀러나 케미컬 매출 성장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22만 원 수준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상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가 뭐이 CMO 쪽, 뭐 CDMO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바이오라고 한다면은 에이, 그런 건 재미없어. 뭐 이러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바이오텍 관련된 기업들, 신약 개발 기업들 이런 쪽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될 텐데 해당 기업들의 올해 연간 기준으로서의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위성님께서는 해당 기업들의 뭐 올해 주가 흐름에 대한 소고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22년을 회고를 해보면 KRX 헬스케어 지수는 그야말로 수출 위주의 대형주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주도했다. 그 네. 이외에 전통제약사라든지 바이오텍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프리뷰 시즌을 기점으로 하락하던 주가는 반등을 네. 시작해서 실적 발표 후에 고점을 찍고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양이 그러니까 실적과 많이 연동되었던 주가 흐름이었다고 보여져요. 네. 반면에 바이오텍은 사실 안정적인 매출도 없고 네. 신약개발 모멘텀만으로 주가를 이어가는데 올해 사실 유동성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캐시카우도 없는 네. 상황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액티브한 연구개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전반적으로 빠졌었죠.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 택의 주가 흐름은 사실 금리나 유동성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전망을 보면 금리나 물가 전망을 보면 그러니까 금리의 인상이 네.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럴 때까지는 아마도 지금처럼 수출 위주의 대형주
그리고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완화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완화되는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바이오텍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플링 되려면 아무래도 금리가, 금리 인상이 둔화되는 내년 하반기 때 빠졌던 것만큼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별적으로 봐야겠지만은요. 네. 주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준비해 주신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빠졌고요. 네. 그 외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릴 바이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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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다 올랐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진행자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출 위주의 기업이고 네. 또 그 고객사와 계약을 할 때 물론 유럽이나 기타 국가로 많이 수출을 하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계약 기준 통화가 달러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3분기처럼 달러가 비싸졌을 때에는 주목을 받는 기업이었지만 반대로 달러가 지금처럼 빠지는 시기에는 그와 연동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도 또 이렇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 있나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두 번째로 뭐 셀트리온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셀트리온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수출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같은 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 뭐 저희도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에 많은 또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항상 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게 네. 진짜 그러면은 바이오텍들이 뭐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것들도 뭐 분명히 있고 금리가 낮아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아실 테니 우리나라 바이오텍의 기술력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정말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시장을 좀 놀라게 할 정도의 좀 모멘텀과 신약 개발 믿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약 특히 이제 뭐 제약주는 달라도 네.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관련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어떻게 네. 좀 보시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업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든지 기업 홍보를 네. 앞서서 좀 세게 하는 기업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개발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약 상대방 네. 또는 실제 임상 결과만이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리 앞서서 도장 찍은 사람은 아직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조건 기술 수출 됩니다. 임상 성공합니다. 이렇게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 조금 예 그렇죠. 지루하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가 사실은 많이 좋았던 적도 그렇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대감만 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한때예요. 그래서 저도 바이오텍을 볼 때에는 타겟 그리고 기술성, 경쟁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타겟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얼마나 글로벌 쪽에서 이제 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관심 것들 관심 있는 타겟이냐 그리고 네. 타겟, 기술성은 뭐 이제 뭐 회사들마다 다르겠고 네. 마지막이 경쟁 현황? 아, 경쟁 현황. 얼마나 네. 이제 많이 없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면 될까요? 예, 뭐 얼마나 희귀하냐, 네. 뭐 또는 반대로 퍼스트 인 클래스냐, 네. 아니면 베스트 인 클래스냐가 될 수도 있고요. 임상적으로 얼마나 검증이 된 타겟이냐, 그리고 그 타겟의 경쟁 현황이 뭐 글로벌 회사들이 뭐 결과를 잘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타겟의 경쟁 현황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경쟁 현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겟의 밸리데이션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좀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선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면을 좀 메이크업하는 식의 연구를 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임상 개발이 올라가서 선행한 파이프라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레이저 튀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말씀해 주신 그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잘 하고 있는 기업은 네. 어디예요? 탑픽 질문 좋았어요. 바이오텍이요? 아, 바이오텍. 사실 저희는 이제 커버리지 않은 종목군들을 웬만하면 말씀을 주시는 네. 것도 그건 이제 뭐 분석자로서 있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종목군들 쪽에서 뉴스 상황으로 봤을 때 아 이런 쪽들은 괜찮다.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위성님께서는 네. 어떤 약, 뭐 어떤 기술 이런 쪽에 좀 요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단기하고 중장기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체의약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항체의약품이요. 네, 네. 안전하고 직접적인 유효성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시장의 규모도 많이 성숙해 있고요. 네. 항체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독감 백신 뭐 이런 것들도 백신은 항체가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닌가요? 백신을 주사하면 몸 안에서 항체가 생기는 네네. 건데요. 네. 항체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항체의약품을 체외해서 만들어서 몸 안에 치료용으로 주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항체의약품이고 대부분 만들어내는 셀트리온이 네.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들도 다 항체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항체의약품을 좋아하는데 항체의약품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항체의약품은 그냥 단클론 항체라고 네. 해서 타겟에 결합하는 형태이고요. 네. 뭐 ADC, 이중항체 네, 이런 네. 것들이 결국에는 항체의 여러 쓰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항체의 개발 방향은 고도화된다. 이중항체나 ADC 쪽으로요. 그래서 항체의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창출도 커질 것이다 라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항체 시장이 제일 좋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신약 개발 트렌드라든지 앞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미래 의약품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mRNA 치료제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이 많이 좀 적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mRNA 기술을 통해서 네. 우리 몸을 항체 또는 바이오의약품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렇게 굉장히 큰 항체 의약품 시장도 mRNA 항체, mRNA 이중항체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도입기거든요. mRNA 네. 의약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네, 성장이 유망되는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중장기라면 어느 정도까지 중장기?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요? 네. 아, 가장 10년. 좀 단기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mRNA 치료제는 모더나의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캔서 네. mRNA 백신이 되겠죠. 그거는 네. 이제 타겟이 개인별로 종목 중에 어딘? 아, 그건 개인으로 암 백신입니다. 암 백신인데 다 개인으로 이제 네, 개인으로 맞춤형으로 해주는 건데요. 이제 몸 안에서 암을 유발하는 암 항원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암 환자의 조직을 생검해서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약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네. 만든 약을 그러니까 개인별로 만들어주는데 조직 생검부터 mRNA 캔서 백신을 만들어주고 환자한테 다시 주입해주는 시간이 42일에서 60일이에요. 굉장히 짧죠. 그렇네요. 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머크하고 모더나와 임상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1상 결과가 굉장히 프로미싱 했어요. 그래서 모더나 측에서는 올해 4분기에 머크하고 공동으로 임상했던 임상 2상 결과를 네, 예.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모더나의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제약 전반 쪽을 저의 네, 궁금증만 그렇게 예, 네, 여쭤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그래도 이제 괜찮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최근에 쓰신 보고서 중에 하나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보고서가 이제 있었고 네. 사실은 이제 이쪽은 워낙 주가도 많이 빠졌고 다들 이제 코로나 백신 누가 맞아?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19세부터 59세까지인가 58세까지인가 4차 접종 0.3%밖에 안 맞았다. 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 길로 나아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매출을 가지고 현재 주가를
계속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보고서에도 있지만 사실 의학계에서도 네. 그리고 각국의 정부에서도 백신의 필요, 그러니까 엔데믹 전환과 함께 백신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전 세계 백신 개발사들의 매출 감소는 이제 불가피한 것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가 그 백신 필요성 약화에 따라서 백신의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했죠. 네. 하지만 백신의 수요가 그만큼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만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네. 포스트 코로나 개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서 백신으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장 빨리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내고 있고 화이자나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장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그쪽에도 네. mRNA 이중항체라든지 mRNA 세포치료제 이런 것들로 계속 임상개발 잘 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 후에 네. SK바이오사이언스 3.0 비전을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공개한 것 중에 하나는 백신 CDMO 개발사를 하겠다. 그리고 세포치료제 CDMO도 진출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이제 mRNA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mRNA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많은 비용이 들고 전문 지식도 필요한데 네. 회사 내부에서만은 그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인 세피로부터 약 2천만 원 수준의 개발비를 이제 지원을 받기로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즈는 있는데 사실 자금도 그렇고 네, 네.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세피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등에 업었다는 게 네. 네,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 네, 백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성장 전략을 밝혔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만 에비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는 조금 그렇겠죠. 어려운 것 같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작은 종목군들도 좀 준비를 하셨는데 큐리언트하고 다음에 이제 에이프리바이오 네. 두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 큰 기업들을 보시는데 이 작은 기업들을 쓰고 쓰셨으니 네. 야, 이건 뭔가 되게 좋은가? 이렇게 제가 좋아해서 쓴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기업 간단한 소개와 함께 왜 좋게 네. 이제 보시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죠. 네, 큐리언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큐리언트를 좀 히스토릭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016년에 기술성 특례로 상장한 회사예요. 그 당시에 뭐 폐렴 치료제, 그러니까 항생제죠. 네. 네. 항생제 임상 이상, 그리고 아토피 치료제 임상 이상. 이 두 개의 프로그램만으로 3,300억 원 수준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2021년, 그러니까 상장 유지 조건 중에서 네. 기술성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라도 네. 연매출 30억 원은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근데 연매출을 미달한 거죠. 그래서 1년 5개월 동안 상장이 정지가 됐었어요. 거래 정지가. 근데 그러면서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죠. 저는 그 점에 주목을 했어요. 네. 일단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렸나요? 네. 네. 첫 번째, 상장 유지 조건을 넘었어요? 네.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의약품 도매상을 인수를 했죠. 아, 매출을 맞춰야 되니까. 네, 반기 네. 매출이 42.8억 원 나왔고요. 이미 반기 매출만으로 연매출 기준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악재의 반복은 없을 것이다 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봤더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는데 이 두 개 다 임상 1상 단계 초기 파이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머크사의 키트루다
와 네. 공동 임상 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Q702라고 하는 소분자 화합물은요, 2021년에 공동 개발을 계약했고, Q901은 얼마 전 9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키트루다하고 궁합이 잘 맞는 약물이더라고요. Q702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의 약점을 보완할 만한 장점이 있었고요. Q901은 키트루다의 강점을 극대화할 네, 작용 기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경쟁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니까 임상 포지셔닝도 잘 되어 있고 임상 1상에서 안전성만 확인하면 2상부터는 머크랑 본격적으로 공동 개발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Q7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중에 들어갈 거고 네. Q901은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2상을 돌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주가 지금 1000억 원 미만대의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요. 네, 지금 상장 재개 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이 이유는 사실 큐리언트는 숨어 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바이오텍들이 네. 1년 넘게 얻어맞았잖아요.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때 숨어 있었으니까 그거를 단기간에 맞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성 특례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VC나 여러 그렇죠. 큰 펀드로부터 있으니까. 펀딩을 받는데 네. 그런 것 그런 그 펀드들이 사실 그 엑시트 해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네. 펀드가 만기된다든지 해서 네. 근데 그 시점을 사실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재개 후에 그런 물량들이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던 거죠. 계속 이런 흐름을 당분간은 보일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만 파이프라인의 잠재력 그리고 머크와의 공동 임상 이상이 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물량이 빠지고 물량 나면 다 나가면은. 네,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쏠깃하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큐리언트 네. 괜찮아요. 아, 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가 10월 말에 보고서를 썼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이건 7월 28일에 상장한 기업이에요. 네. 보시면은 그 7월 28일에 기관 수요 예측 그리고 투자자 수요 예측 했을 때 좀 흥행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에 유통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40% 정도. 그러니까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네.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죠. 원래 한 324억 원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207억밖에 유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보호예수 3개월짜리 물량이 10월 28일에 네. 다 나가서 만료가 되더라고요. 네. 3개월짜리는. 네. 그래서 10월 28일 이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기업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 단순히 이런 오버행 이슈가 해소돼서 그러니까 완화돼서 좀 주목되는 기업이 아니라 제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이나 기술 수출된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1,400억 원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라고 보여진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 사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반감기가 그냥 바이오 의약품을 정맥 주사하면 하루도 네. 못 가서 분해돼 버리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의 반감기 연장 기술은요. 체내에 그러니까 혈중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알부민의 결합을 통해서 반감기를 연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작용을 한다라는 건가요? 알부민은 반감기가 2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을 알부민하고 결합하면 어쨌든 20일 정도의 반감기를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반감기 연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미약품도 있고 네. 맥스커버리, 제넥신도 있고 네. 사실 흔한 플랫폼 기술이긴 해요.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굉장히 똑똑하게 신약 개발을 합니다. 딱 빅파마가 관심 가질 만한 타겟의 결합을 한 거예요. 그게 CD41 라이간드라고 하는 타겟인데요. CD41 라이간드의
사파를 적용했어요. 네, CD4 라이간드라고 하는 거는 면역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거든요. 네. CD4 라이간드를 차단하면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항체 때문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CD4 라이간드를 차단하는 항체 의약품이 개발해서 임상을 했는데 부작용 때문에 임상을 중단했어요. 왜냐하면 항체의 꼬리 부분, 네. 이 꼬리 부분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이 꼬리를 어떻게 대체하지? 라는 니즈가 꽤나 많았던 거예요. 워낙 중요한 타겟이니까. 네. 그래서 뭐 UCB 제약이라든지 호라이즌 테라퓨틱스가 이 꼬리 부분을 개선한 뭐 치료제로 뭐 임상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파 기술을 CD4 라이간드에 결합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면서 부작용 이슈가 해소되니까 빅파마가 관심이 많았겠죠. 실제로 작년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죠. 덴마크기예요. 룬드백이라고 하는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5,400억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 사실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큰 규모로 넘기지 못했던 이유는 임상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네. 그런데 룬드백이 지금 임상일상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말에 환자 모집이 모두 마쳐요. 그러면 에이프릴 바이오는 돈 받고 사파 플랫폼의 임상 안전성을 검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임상 일상만 끝나면 이 사파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좀 그럼 좋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룬드백이 그 CD4 라이간드 사파 플랫폼을 가져가서 그냥 단순한 파이프라인 하나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뉴로 인플라마토릭 디지즈에 그냥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으로 이걸 넣은 네. 거예요. 워낙 중요한 타겟이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최소 3개의 임상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룬드백에서도 집중해서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게 됐고요. 네. 또 두 번째는 CD4 라이간드의 경쟁 현황이 굉장히 좋아요. 경쟁 현황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CD4 라이간드를 차단했을 때 실제 임상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임상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나머지 5천억 원 수준의 마일스톤 페이먼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400억 원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던 거죠. 네. 연구님이 큐리언트랑 에이프릴 바이오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셔가지고 네. 또 본인이 가능하게, 이렇게 네. 하는 종목이 더 이렇게 즐겁게 느껴지게 네. 네, 느껴집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네.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고 싶은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최애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설명해주신 위혜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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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잠시 후에 곰마워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얼른 눌러주세요.